이야, 이거 안 좋아? 어우, 가지가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여기? 어우, 가지가 부러지면 어떡해서? 가지가 완전 고목인데 키가 2m, 키가 지금 2m 되고 있는데 가지가 부러졌네 이거. 이야, 어떻게 이거? 어머나. 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 가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키가 큰데 2m가 지금 넘어요. 그래서 2m가 넘다 보니까 요거 처음에 기둥을 2개를 옆으로 세워줬어도 지금 이게 가지가 먼저 바람에 찢어졌어요. 그래서 26일 날 제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고 오늘 9월 1일이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여기 달렸던 건다 땄는데 요거 한번 보여. 이렇게 가지가 찢어졌을 때 대응 방법. 요렇게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쌩쌩하죠.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쌩쌩한 거 요거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가지가 원체 굽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가지를 어제 그제 어마어마하게 따놨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받쳐놨어도 기울어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받쳐놨답니다. 이렇게 끈을 다 엮어 매달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끈을 매달았는데 요거 이제 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여기? 어우, 이거 따줘야지.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야, 이거 뭐 하나 더 세워줘야 되는데. 어머, 가지가 두 개가 다 부러졌네. 밑에 거, 위에 거. 이야,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이쪽 옆에도 또 해줘야 되는 거를 못 해줘서. 이야, 이거 큰일 났네. 가지 이제 일단 반대로 이거 따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 두 가지가 큰 가지, 가지를 가지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근데 이, 아우, 이거 지금 그큰 가지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바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 가지 무게가 깨나가니까 가지를 먼저 이렇게 싹 따주고 난 뒤에 기둥을 세워주고 먼저 이제 이렇게 저기 뭐야 테이프로다가 지금 제가 이제 묶으려고 해요. 이제 한번 그리고 끈으로 또 다시 묶어주고. 일단 가지 먼저 따주겠습니다. 지금 가지 나무가 원치 2m 50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걸 미리 해줘야지. 이제 다음부터는 미리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야,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요거 여기다가 이제 지주를 이렇게 세워주고 저거를 묶어줘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일단은 요거 파이프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 파이프로 이렇게 받쳐놓고 여기 이렇게 된 데를 요거를 여기 벌어진 데를 이렇게 이제 묶어줄 거예요. 야. 이제 큰 파이프로 이제 거의 나무가 붙게끔 이렇게 세워주고 난 뒤에 이 테이프로 일단 이제 이걸 돌돌 말아서 어이구 혓가닥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테이프를 위에 아래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몇번 감아주고 요거 요 감아주면 요거 이제 기둥이 받쳐줘서 이제 요대로 이더 이상은 안 찢어지게 요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요 밑에 나무도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요 아래 가지도 이렇게 기둥을 하나 또 세워줬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붙게끔 하고 테이프를 붙여주면 요 상태에서 그냥 이그 나무 이 껍질에서 이어 이거 영양분을 빨아올리는데 껍질은 살아있기 때문에 한쪽 껍질이 그거로다가도 충분히 지탱을 해 나간답니다.
끈을 묶어서 이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걸로 다시 한번 자빠지지 않게 이렇게 이 끈으로 엮어줄 겁니다. 이렇게 놓고도 이제 바인다 끈을 요 지주 맨 위에다가 매주고 요 부러진 가지에다가 또 이렇게 매주면서 이 나머지 이렇게 찢어지지 않은 가지들도 전부 이렇게 매주면 2m가 돼서 가지가 이게 나무네. 이것도 지금 부러질까봐 이것도 다시 이것도 세워줘야 되겠네. 이것도 끈으로다가 이것도 묶어서 지주를 잡아줘야지 이게 가지 많이 달리면 이것도 이것도 가지가 여기서 쭉 찢어질 것 같네. 이것도 지금 여기서 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서 이것도 끈을 여기다 엮어주고 엮어주고 해서 저 위에다가 묶어줘야 되겠어요. 엮어주고 여기도 엮어주고 저기도 엮어주고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엮어줘서 이제 안 부러지게. 야 완전히 가지 나무에 나무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지 맨집 났습니다. 두나무에서 이제 찬바람 불면 이 가지도 어마무시하게 달릴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 난지 지금 3일 만에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장난해. 쉽다. 왔다가 이게 엄청 가지가 완전 2m짜리 나무랍니다. 이렇게 어휴. 이 가지는 이제 키가 크고 이러니까 이게 무게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가지가 많이 달리면 이게 처지면서 가지가 부러지니까 요렇게 가지 부러진 건 요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주고 이제 태풍이 곧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